와, 쏜다. 아, 야무져, 야무져. 4년간. 와, 능숙하다. 육수를 쓰는구나. 와, 근데 육수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해야 돼. 아, 그럼. 아이가 뭐 똥은 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막힘없이 하신다. 야, 우리가 잘 가는 칼국수집에 그 안에 뭐 들어가지? 당근. 애호박. 땅콩이. 아, 넣어서 그냥 먹은 거구나. 어? 엄마 먹어 생각하면서. 와. 열심히 해. 아, 힘들어. 이번에는 내가 특이한 걸 내가 하나 줄게. 이게 뭐냐면 뭐야? 너네 이거 본 적 있어? 저거. 없어. 뭐야? 뭐예요? 자색 고구마. 아니, 자색 고구마. 비트. 약간 비트 비슷한 거. 백년초. 백년초? 예, 예. 그게 좋아요? 아, 이게 이제 산모들은 이제 철분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류에 이제 제일 좋은 백년초가 그런 영양물을 또 보충을 해줍니다. 산모한테 되게 좋다 그래서. 야. 자. 자. 그다음에 색깔이 빨개지도록 비벼. 어머, 잘한다. 항상 이렇게 해서 빨래하듯이. 힘들면 나한테 말해. 어. 힘들면 얘기하래요. 자기들끼리 끈끈할 수밖에 없어. 투톤이 되는 거야. 투톤. 진짜 요리를 동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한다. 얘들아. 응. 이번에 태어나는 히어로는 어떤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나는 약간 나중에 미래 배우상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배우상. 아, 배우상. 나올 만한데. 아, 동생이. 우리 넷 중에서 엄마 아빠 호강을 아무도 못 시켜줄 것 같아. 근데 뭔가 아, 귀여워. 아, 너무 빨리 안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쟤는 뭔가 특별하게 배우 돼가지고. 어, 자네가 배우가 대상인가? 의사. 의사 동생이? 왜? 우리 집에 일대 거의 다 서울대 가겠지만. 서울대 가겠지만. 아, 혼자 도발한 거예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의대는 가기 싫어. 자기가 의사를 못하니까. 응. 아, 대박. 할머니가 의사를 되라고 했지만 나는. 할머니가 의사가 되라고 했어, 너한테? 응.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의사가 싫어. 아, 서울대는 가되 의사는 안 되겠다. 옛날에 할머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시게 된 거야. 응. 근데 너무 엄마 아빠한테 해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응. 그래서 응. 내가 뭐 해줬는지 알아? 수제비? 아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 반에서 1등을 해서. 선생님은 효자란 소문 많이 들었어. 그래서 진짜 해냈구나. 그래서 상장을 보내드렸어. 내가 안 들을 줄 알았다. 어? 진짜로? 진짜 1등 했어. 근데 더 웃긴 건 1등 하기 전에 나 반에서 반 안에도 못 들었었어. 어, 진짜? 응?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어, 눈치 빠른데요? 진짜 눈치 100짜리다, 와. 아빠, 핑크색이 됐어. 수아. 아니, 잘 갖춰져 있네, 저 어린이집 원장님. 수연이. 다 있어요, 다. 예. 제일 중요한 거 뜰 때 뭐가 중요해? 수제비를 뜰 때. 얇게. 그렇지. 맞아. 물에 들어가면 이게 늘어나잖아, 커지잖아. 그러니까 얇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와. 얇게 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햄버거를 그릴까? 엄마한테 뭔가 어울리는 걸 해주면 좋겠지. 와. 우와. 능숙해, 하는 게. 나 하트. 엄마 해주고 싶어가지고 애들 지금 너무 신났어. 너무 귀여워. 근데 한 명도 저런 걸 하는데 이제까지 투덜거린 적이 없어요.